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용입니다. 오늘은 열화상 카메라 저희의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막 열화상 카메라 문의가 많아서요. 현재도 뭐 이렇게 촬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저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열화상 카메라, 이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 전용인 싱글 열화상 카메라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카메라는 IP67이 지원되는 열화상 카메라 듀얼입니다. 열화상이 있고 그냥 일반 카메라도 있는데, 보통 이 왼쪽 구성으로 이렇게 그 현장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MBR 4채널짜리가 이제 원유짜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NDS 솔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NDS 솔로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제 그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품들을 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르게 쓸수 있느냐, 이 방안 때문에 저희가 NDS 솔로를 넣어서 전자 게시판처럼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열화상 모드로 쓰고 있다가요, 나중에 이런 모니터하고 이런 NDS 솔로를 사용을 해서 전자 칠판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니터가 있고요. 여기 모니터가 있고, 여기 뒷면에 이 NDS 솔로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 배설 이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모니터 뒷면에. 저게 부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 모니터 뒷면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닥에 이렇게 홀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뒷면에 한번 부착을 해볼까요? 네. 부착을 한번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부착하게 되겠고요. 예, 부착됐습니다. 부팅이 이미 다 완료가 됐네요. 여기 보면 부팅이 지금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MBR도 지금 이제 설치가 됐고요.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에 이제 뭐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0.214번으로 이제 NDS 솔로가 이제 지금 검색이 됩니다. 이 214번을 IP월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레이아웃에 보면 여기, 자, 모니터 레이아웃에 제가 새로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모니터가, 자, 검색을 좀 하고요. 0.214, 예, 여기 나오네요. 0.214. 그래서 추가 눌렀습니다. 요 지금 10번에 지금 떴고요. 이 모니터를 제가 좀 옮겨 볼게요. X축은 0이고 Y축이 4000인데 4000에 1024. 이것을 4000 하고요. X축으로 1024만큼 1920이죠. 1920. 1920만큼 가면 이 옆에 놓이게 됩니다. 저기 앞에 있는 그 NDS 이제 솔로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한 거고요. 얘 이름을 제가 정문 열화상
모니터. 그럼 이제 표기해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문 열화상 모니터라고 표기가 되고요. 번호 표시를 하게 되면 이 번호 이름 표시를 누르게 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 제품을 누르게 되면요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아 엄한데 눌렀네요. 예 눌러 보면 저렇게 정문 열화상 모니터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난 거고요. 이걸 닫아줍니다. 예, 뭐 설정도 닫아주고요. 아, 열화상. 예. 열화상 서버. 예, 여기 있네요. 예, 열화상 서버에 지금 제가 접속을 했고요. 예. 영상은 2분할로 이렇게 제가 우선 띄워놓을게요. 예. 이렇게 2분할 된 것을 자 지금 이렇게 2분할 된 것을요 F5를 눌러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입력해 놓은 이건 좀 제가 격자를 좀 없애 버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열화상 모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걸 클릭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2분할을 앞에 있는 모니터에 띄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서 자 확인 눌렀고요. 예, 저렇게 앞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단부나 상단부에 문구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를 넣느냐 여기에 격자를 좀 제가 잠깐 좀 한 요 정도만 해서 격자를 위아래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뭐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해서 설정할게요.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저렇게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입니다 하고 제가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누르면 앞에 저렇게 텍스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요. 자 F5를 다시 눌러서 요 밑쪽에 한 두 개를 뭐 왼쪽은 열화상 오른쪽은 실화상 이렇게 한번 제가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열화상 이미지 글자는 좀 더 작게 할게요. 아까 80이었으니까요 한 70. 색깔은 뭐 너무 빨간색 좀 그러니까 약간 뭐 예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역시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저기 아래 열화상 이미지 저런 식으로 이제 뜨죠. 자 제가 확인을 눌러서 다시 완료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F5를 눌러서 오른쪽에 여기 두 개 요거를 다시 텍스트로 해서 실화상 이미지 입력하겠습니다. 실화상 이미지 뭐 미리 보기 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앞에 보이시는 대로 열화상 이미지와 실화상 이미지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입니다.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아 이건 뭐 평상시에 지금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구 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이 NDS 솔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저 앞에 있는 출입구에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저 화면들에 각종 그 정보를 담아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시 F5를 눌러서 제가
여기 전체에다가 여기 전체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를 제가 이미지는 여러 가지 다 지원됩니다. 시험 관련 동영상 뭐 이런 거 잠깐만요. 자, 이미지가 뭐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 보면 백업에 보면 제 개인 영상들이 좀 있을 건데 잠깐만요. 여기에 현장 시연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 뭐 우리 회식 때 사진 같은데 잠깐만요. 좀 다른 사진 골라 볼게요. 자, 아유, 자, 아, 담배 사진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뭐 담배 사진을 하나 올리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저 앞에 영상이 담배 이미지로 바뀝니다. 담배 이미지로 바뀌고요. 여기서 F 눌러서 자, 여기에 제가 네모 칸에 텍스트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금연 건물입니다. 이렇게 본 건물은 금연 건물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넣었고요. 자,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글자 좀 너무 작으니까 글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뭐 한 100까지 해볼까요? 100까지 해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제 뭐 볼만하네요. 자, 이런 형식으로 전자 칠판으로도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상태에서 제가 F5를 눌러서 지금 이 영상 지금 보이는 걸 밑에다가 조그맣게 여기 요 정도만 제가 디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모니터가 이만한데 밑에 저 정도만 또 동시에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실까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예, 저런 식으로 영상을 겹쳐서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그 평상시에 이제 코로나 대응 때문에 열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는 현장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런 사단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좀 더 다른 목적으로 이 모니터라든가 이런 영상 시스템을 알릴 수 있는 전자칠판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